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새해 벽두부터 멋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죠. 정부 정책의 또 하나가 이제 나온 게 금투세가 5천만 원 이상 금투세를 폐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좋은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금투세가 원래 그 2년 연기를 했던 거죠. 2년 연기를 했던 것을 지금 폐지하겠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15만 명이 수혜를 받는다는데요. 예.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지난번에 양도세 주당, 종목당 양도세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린 다음에 다시 금투세까지 폐지해준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자리를 매김할 수 있고요. 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 간에 또 자금 융통이 되는 그냥 좋은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돈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더 살아나고 또 그래서 나라가 부강되는 건데요. 어쨌든 상당히 이 벽두부터 호재가 나오면서 하나가 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도주가 움직였죠. 주도주가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주도주의 등장은 굉장히 강하다. 따라서 오늘 벽두부터 주도주가 간 것이 뭐죠? 바로 반도체죠. 첫 번째 반도체. 그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나갔고요.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에서 특히 셀트리온이 합병 호재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종목들을 좀 보면 반도체는 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그걸 위주로 기존 소부장 기업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오늘은 그렇게 올라가질 않았고요.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급등 나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신고가 인지를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꺼졌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보면 동진 세미캔도 보면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멋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혜성 D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지금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신고가 행진을 가서 강하게 오늘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하면서 셀트리온이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도주 등장을 가져가야 돈이 커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합병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정지를 됐고요. 그죠? 예,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누가 매수를 감행하는지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 기관 외국인이 매수 연기금까지 전부 다 쌍끌이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보면 역시 셀트리온은 기관이 매수했으면 연기금까지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은 2차전지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대체적으로 나머지 이제 제약 바이오주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온통 시뻘건 불을 불을 뿜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주도주가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한다. 그것을 찾아서 매수해야 돈이 커진다는 얘기를 이미 알려드렸는데 찾았나요? 예, 이렇게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당분간 이 시장은 오늘도 아침에는 개인들이 사다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개인들은 저 차익실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 한번 보시죠. 이것이 시간별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를 하다가 점점 갈수록 10시, 11시부터 계속 매수를 가면서 가장 큰 매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내일도 아마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2024년에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강력 보수로 다 주도주를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하는 전략을 계속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선택의 시간을 잘해서 2024년에 모두가 부자 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의 구독과 사랑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단하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